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자, 먼저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창가 자리 주세요. A window seat, please. 이 한마디면 창가를 보면서 여행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안 해서 옆 사람 어깨 너머로 빼꼼 창밖에 구름을 막 구경하다가 옆 사람이 자야지 하고 창문 딱 닫아버리면 이러고 있는 이렇게 경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A window seat, please. 이 말을 어디서 하나요? 1번 항공사에서 표 끊을 때. 네. 2번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답. 3번 스튜어디스 언니한테. 4번 기장실 문 열고 기장 아저씨한테. 4번 정답입니다. 체크인할 때잖아요, 미스터 써. 아, 그래요? 네, 체크인할 네. 때 미리 얘기해놔야 돼요. 영어가 좀 싫었는데 많이 웃으면서 공부하게 됐어요, 영어라는 것.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행을 갈 건데 자신감도 생겨서 자유여행으로 가게 됐어요. 샌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요. 컬처보다 좀 웃긴 것 같아요. 재밌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늘 아내란 이름, 엄마란 이름으로만 살았었는데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나 자신을 되찾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워요. 가장 편하게 듣는 팟캐스트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10년 정도 했는데 정작 쉬운 표현 하나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팟캐스트는 기초부터 차분히 알려주셔서 매일 아침밥 먹을 때마다 듣고 있어요. What did you like? Chicken or fish? Chicken, please. 체크아웃은 몇 시인가요? What time is checkout? 아침 식사는 몇 시예요? What time is breakfast?